하체기의 낙하체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낙하채 봐야지요. MTNW 하체기 전문가님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네. 전문가입니다. 종목 리뷰부터 잠깐 하고요. 네오위즈 4월 14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예, 32.5% 한 달가량 된 거네요. 한국알코올은 4월 24일 날 말씀하셨고요. 28.4%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우려감들로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오늘도 되게 강하네요.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상승 반전했어요. 예, 어찌할까요? 네, 뭐 코스피하고 좀 코스닥하고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죠. 워낙 지금 코스닥이 좀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약간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야지만이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고르기 그 타임을 여러분께서 잘 진단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현재 그 이제 코스피 이제 지수 차트를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를 이제 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MACD라든가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뭐, 일목 균형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코스피 지수의 그 MACD를 조금 보면은, 지금 추세가 지금 보시면은 약간, 하락 추세로도 살짝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MACD의 이 추세 변화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시가를 낮게 잡았지만은 워낙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이게 30분 봉인데요. 5월 12일에 이제 오전에 이제 저가가 673점 66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라인을 우리가 코스닥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했던 673.663포인트 이 저점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이태원 클럽 발로에서 재확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학원 강사분이 지금 이 클럽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확진을 좀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강생하고 학부모까지도 지금 이게 확산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3 학생도 이태원 클럽에 지금 갔다 온 후에 또 대면 또 수업이 좀 이루어졌던 그런 상태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네오이즈 같은 게임주로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게임주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하면서 이격도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골드크로스가 정말 좀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월봉이라든가 연봉을 좀 봤을 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중간에 만약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온다. 지금 워낙 지금 바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바닥에서의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을 준다 가면은 그때 신규 타임을 잡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알코올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재확산이 되면서 이 선소독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오늘 좀 한국 알코올이라든가 창해 에탄올 그다음에 MH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고 자 5일선에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확산세는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금 관심을 더 보자. 여기서도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극대화 전략 과정을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 잡으시면 괜찮겠지만 저희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4월 24일 날 그 뒤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 타임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 보관으로 삼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은 이 모나리자가 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확산세가 좀 주춤을 하면서 뭐 끝나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좀 쌓여가다가 이태원 클럽에서의 이 쇼크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지금 애출 그동안 좀 연휴 기간에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사건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애출이 좀 자제가 좀 되고 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부터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는 구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어땠나요? 탑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탑승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자판기에서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하고 탑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식이 이 마스크 착용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 모나리자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다가 좀 눌림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단기적인 5일선이라든가 11선, 21선이 지금 어때요?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가 대비 조금 밀리지만은 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 모나리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똑같은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죠. 에크론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과 반복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 보시면 단기적인 이 자리를 지금 잘 어떤 거요?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걸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평선들이, 어때요?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골든 타임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MACD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보시면 단기적인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인 에크론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파로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똑같은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크게 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이 자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눌림 구간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올라온 이 구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음봉보다는 양봉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즉 어떤 말이요? 저가 부근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평선들을 좀 보시면은 장기 평선이라든가 121선이죠. 수급선이 61선, 21선 등 보시면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는 이평선들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던 상태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평선들이 응집이 되면서 에너지가 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 상승하고 조정을 좀 주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MACD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추세가 꺾일 것처럼 좀 보였지만은 다시 그 추세를 재차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로도 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이 안 되고 나서 이런 2차 확산이 됐을 때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태기의 낙하책이 오늘 관심주까지 일단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관련된 종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